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셨죠? 하이, ketemu lagi dengan saya, Raya Sam. Yeay! Gimana dalam mengerjakan soal-soal latihan IPS topik? Bisa? Yang penting adalah tekun ya. Jangan mudah menyerah. Pokoknya belajar sampai nilai kalian bagus. Dan kalau udah bagus pun tetap harus belajar. Oke? Nanti di akhir video akan ada kunci jawabannya biar kalian bisa koreksi hasil pekerjaan kalian. Nah, udah siapkan pena kan? Krom, sijak aja. EPS 토픽 연습 1번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편하고 따뜻해요. 편하고 따뜻해요. 2번 맛있겠네요. 맛있겠네요. 3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2번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3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4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2번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3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4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소포입니다. 2번 봉투입니다. 3번 우체통입니다. 4번 우체국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소포입니다. 2번 봉투입니다. 3번 우체통입니다. 4번 우체국입니다. 6번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3번.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4번. 전화번호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3번.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4번. 전화번호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7번. 오늘 날씨는 어때요? 1번. 춥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2번. 비가 많이 오고 습해요. 3번. 따뜻해요. 4번. 눈은 거의 오지 않아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1번. 춥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2번. 비가 많이 오고 습해요. 3번. 따뜻해요. 4번. 눈은 거의 오지 않아요. 8번.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1번.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2번. 약을 사는 것 같아요. 3번. 다리를 다친 것 같아요. 4번. 병원에 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1번.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2번. 약을 사는 것 같아요. 3번. 다리를 다친 것 같아요. 4번. 병원에 가는 것 같아요. 9번. 이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선물을 사고 있습니다. 2번. 집들이에 가고 있습니다. 3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4번. 초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선물을 사고 있습니다. 2번. 집들이에 가고 있습니다. 3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4번. 초대장을 받고 있습니다.
10번 모두 얼마입니까? 1번 2,000원입니다. 2번 5,000원입니다. 3번 1,300원입니다. 4번 1,500원입니다. 모두 얼마입니까? 1번 2,000원입니다. 2번 5,000원입니다. 3번 1,300원입니다. 4번 1,500원입니다. 11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지금 몇 시예요? 11시 반이에요. 지금 몇 시예요? 11시 반이에요. 12번 제 생일은 7월 4일이에요. 제 생일은 7월 4일이에요. 13번 버섯 딸 줄 알아? 아니요, 몰라요. 잘 봐. 이렇게 갓이 넓고 평평한 것을 골라서 따면 돼. 버섯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 네, 알겠습니다. 버섯 딸 줄 알아? 아니요, 몰라요. 잘 봐. 이렇게 갓이 넓고 평평한 것을 골라서 따면 돼. 버섯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 네, 알겠습니다.
1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크리스마스에 우리 공장은 휴일 근로수당이 없어요? 1번 네, 없어요. 2번 네, 주었어요. 3번 아니요, 잘 몰라요. 4번 아니요, 가입했어요. 크리스마스에 우리 공장은 휴일 근로수당이 없어요? 1번 네, 없어요. 2번 네, 주었어요. 3번 아니요, 잘 몰라요. 4번 아니요, 가입했어요. 15번 구직 등록 필증은 가지고 왔나요? 1번 네, 여기 있어요. 2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몰랐어요. 죄송해요. 4번 자, 이거 받으세요. 구직 등록 필증은 가지고 왔나요? 1번 네, 여기 있어요. 2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몰랐어요. 죄송해요. 4번 자, 이거 받으세요. 16번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1번 두 사람이 싸웠어요. 2번 일이 빨리 끝났거든요. 3번 일찍 퇴근을 했거든요. 4번 어제 반장님이 잔소리를 해서 화를 냈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1번 두 사람이 싸웠어요. 2번 일이 빨리 끝났거든요. 3번 일찍 퇴근을 했거든요. 4번 어제 반장님이 잔소리를 해서 화를 냈어요. 17번
이제 작업을 다 마쳤으니까 정리를 합시다. 1번. 네, 청소할게요. 2번. 네, 내일 버릴게요. 3번. 네, 지금 치울게요. 4번. 네, 창고에 있어요. 이제 작업을 다 마쳤으니까 정리를 합시다. 1번. 네, 청소할게요. 2번. 네, 내일 버릴게요. 3번. 네, 지금 치울게요. 4번. 네, 창고에 있어요. 18번. 오후 몇 시에 센터에 오시겠어요? 1번. 제가 직접 가야 되나요? 2번. 5시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금요일에 휴가를 쓰고 싶은데요. 4번.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오후 몇 시에 센터에 오시겠어요? 1번. 제가 직접 가야 되나요? 2번. 5시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금요일에 휴가를 쓰고 싶은데요. 4번.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19번. 힘들어 보여요. 어디 안 좋아요? 1번. 배가 고파요. 2번. 약을 샀어요. 3번. 요즘 아주 바빠요. 4번.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아요. 힘들어 보여요. 어디 안 좋아요? 1번. 배가 고파요. 2번. 약을 샀어요. 3번. 요즘 아주 바빠요. 4번.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아요.
20번 도안 씨, 베트남에 어떻게 전화해요? 1번 저희 기숙사에 컴퓨터가 있어요. 2번 컴퓨터가 있으면 인터넷 전화가 편해요. 3번 국제전화 카드로 해요. 4번 인터넷으로 전화를 해요? 도안 씨, 베트남에 어떻게 전화해요? 1번 저희 기숙사에 컴퓨터가 있어요. 2번 컴퓨터가 있으면 인터넷 전화가 편해요. 3번 국제전화 카드로 해요. 4번 인터넷으로 전화를 해요? 21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지훈 씨, 추석 연휴 때 뭐 할 거예요? 해마다 추석에는 고향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요. 추석에도 세배를 해요? 아니요, 추석에는 성묘를 가거나 차례를 지내요. 또 뭐 해요? 송편도 만들어 먹고 달맞이도 해요. 지훈 씨, 추석 연휴 때 뭐 할 거예요? 해마다 추석에는 고향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요. 추석에도 세배를 해요? 아니요, 추석에는 성묘를 가거나 차례를 지내요. 또 뭐 해요? 송편도 만들어 먹고 달맞이도 해요. 22번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2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럼 근로계약서랑 월급 명세서 가져왔어요? 아니요. 모두 기숙사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2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럼 근로계약서랑 월급 명세서 가져왔어요? 아니요. 모두 기숙사에 있어요. 23번 여보세요? 외국 인력 상담센터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공장을 옮기고 싶은데요. 같이 일하는 한국 사람이 하도 욕을 해서 일하기가 힘들어요. 네. 힘드시겠네요. 하지만 동료의 잔소리나 욕 때문에 사업장을 옮길 수는 없어요. 공장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해서 알아볼게요. 공장 전화번호는 876-3000이에요. 그 사람이 이후에도 계속 욕을 하면 다시 전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외국 인력 상담센터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공장을 옮기고 싶은데요. 같이 일하는 한국 사람이 하도 욕을 해서 일하기가 힘들어요. 네, 힘드시겠네요. 하지만 동료의 잔소리나 욕 때문에 사업장을 옮길 수는 없어요. 공장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해서 알아볼게요. 공장 전화번호는 876-3000이에요. 그 사람이 이후에도 계속 욕을 하면 다시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4번, 2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태국으로 송금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수표도 현금으로 좀 바꿔주세요. 어떻게 드려요? 만 원짜리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태국으로 송금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수표도 현금으로 좀 바꿔주세요. 어떻게 드려요? 만 원짜리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Nah, berikut kunci jawabannya biar kalian bisa koreksi hasil pekerjaan kalian. Silakan mengoreksi. Nah, gimana hasilnya? Untuk yang udah bagus nilainya, selamat ya. Untuk yang masih belum bagus, tetap semangat. Pokoknya kalau latihan terus, pasti bisa, oke? Kalau kalian rasa video ini bermanfaat, jangan lupa untuk like, komen, dan subscribe ya. Biar semakin banyak orang yang tahu. Dan biar semakin semangat juga sih buat bikin video selanjutnya.